안녕하세요. 8.1을 앞두고 궁전이 열리기 전에 용왕로 최정예를 따고 싶은 분이 있을까봐 이번에는 신화 우은하트 공략 영상을 올려보려 합니다. 우은하트는 격전의 아저로스 확장팩에서 가장 힘든 네임드 중 하나지만 많은 너프를 먹었고 8.2때 나온 정수들을 사용하면 힐량과 딜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2주 내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근딜이 5명 이하이어야 하며 탱은 웬만하면 양조 1명 있는게 좋습니다. 근거리기 딜러는 생존기가 좋거나 원거리에서 차단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좋고요. 원거리 딜러는 법사 1명, 정술 2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흑마, 암사, 조드 아니면은 정술이 가장 좋습니다. 힐러는 사이를 추천드리고 신기나 수사가 가장 좋지만 어느 힐러를 데려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임팩트가 강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8.2의 정수를 먹지 않고서도 힐량과 딜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략을 잘 따르고 모두가 생존한다면 딜이 그렇게 안 좋아도 충분히 광폭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3개의 징표를 두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이 징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마지막 페이지 공략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불안정한 공략인데요. 우은하트가 80 에너지일 때 총 12명의 공대원들에게 폭풍, 바다 혹은 공허의 징표를 남깁니다. 징표가 걸린 공대원들은 15초 내에 자신의 징표와 일치하는 유물과 접촉해야 합니다. 이때 틀린 유물이나 다른 징표가 걸린 공대원들이랑 접촉하면 10m 내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즉사하기 때문에 바로 전멸이 일어납니다. 근딜이 5명 이상이면 근딜도 징표가 걸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공략을 가장 쉽게 대처하는 방법은 우은하트가 80 에너지 되기 전에 미리 산계해 주시고 처음 징표가 걸렸을 때 근처에 같은 징표를 가진 공대원들과 빨리 뭉쳐주셔서 열린 공간을 최대한 크게 만든 후 같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15초는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징표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게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는 급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유물로 가는 길이 있다면 빨리 징표를 없애고 공간을 더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화의 또 다른 차이점은 쫄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지고 수호자는 에너지가 100이 됐을 때 탐식을 사용하여 40%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특히 수호자는 이 버프가 많이 중첩되면은 탱을 엄청나게 세게 때리기 때문에 수호자의 체력을 잘 조절해서 적당한 시기에 항상 죽여줘야 합니다. 신화에 추가되는 스킬들은 이것으로 끝이지만 원래 있던 스킬들의 피해량이 모두 굉장히 올라가며 망각의 균열을 밟았을 때 1%가 아닌 4%의 체력을 우은하트가 회복하기 때문에 균열을 실수로 밟으면 거의 전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략이 확보되면 1페이지가 가장 힘든 페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줄어드는 공간과 공허의 충돌의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은하트를 풀링하기 전 유물을 들 공대원들을 정해야 되는데요. 삼지창엔 기동성이 좋은 탱커가, 소환기는 법사가, 그리고 공허의 돌은 원거리 힐러라면 아무나 들어도 됩니다. 처음 온 탱은 삼지창을 안 든 탱커로 하는 게 좋고요. 이때 본진은 북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각자 지정된 유물을 들고 첫 번째 균열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이때 균열이 가끔씩 안 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열 후에는 첫 번째 불안정한 공명이 오는데요. 폭풍과 공허 징표 대상들은 빠르게 뭉쳐서 바다 징표들이 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딜을 조금 더 높이려면 유물을 든 법사와 힐러들이 징표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겹치는 기술도 없고 충분히 15초 내에 근처에 있는 징표들을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원딜들이 가만히 서서 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징표를 지운 후 바로 다시 바깥에서 뭉쳐서 두 번째 균열을 유도해 주시고 균열을 유도한 후 오른쪽으로 피해서 첫 번째 꿰뚫는 시선을 대처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북쪽과 초록색 징표 사이 느조스가 있는 곳이 가장 이중첩을 맞지 않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첫 번째 광선을 일찍 통과하셔서 두 번째 광선이 다가오기 전까지 디버프가 없어지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균열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꼭 이 균열을 바깥에 유도한 후 안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광선이 통과하면 바로 산계에서 다음 공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디버프가 떨어지기 전에 뉴로스의 선물이 시전되므로 이때는 꼭 공생기 한두 개는 켜주셔야 합니다. 이 패턴이 1페이지에서는 가장 생존하기 힘든 패턴이므로 생존기를 아끼지 마시고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징패를 없애고 다시 균열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광기 깃든 시선이 같이 옵니다. 흑마나 정술들은 이때 일부러 시선을 맞아서 정배를 당한 후 공대원들에게 도트를 걸어서 단일 딜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은 이때 시선이 잘 안 보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3개 이상 맞으면 즉사합니다. 그 후 균열을 한 번 더 유도하고 유도되자마자 산계에서 다음 광명을 준비하세요. 이때부터는 공간이 조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징표를 빨리 없애는 게 가능하면 빨리 없애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같은 징표 공대원들과 뭉쳐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징표 때 조심할 점은 삼지창이 없는 탱커가 처음 온탱이었다면은 삼지창을 든 탱커가 이때 네임드에서 쫄로 움직임으로 네임드와 쫄 사이를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 징표가 걸린 공대원들은 네임드로 가는 게 아니라 쫄로 가면은 탱커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징표를 없애고 다시 균열을 유도하는 위치로 움직여주시고 이제 두 번째 광선이 오는데 두 번째 광선은 첫 번째 광선보다 이중첩을 안 맞는 게 훨씬 힘듭니다. 공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대한 느조스가 있는 쪽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무조건 이중첩을 안 맞는 위주로 플레이해주세요. 이때 실수로 이중첩을 맞으면은 바로 개인 생존기를 사용하셔서 위험한 순간을 넘겨야 합니다. 두 번째 광선 후 네 번째 공명이 시전되는데 딜이 좋다면은 이 공명을 안 보고 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수가 생긴 후로는 거의 무조건 이 네 번째 공명을 보지 않을 텐데요. 혹시라도 이 공명을 보게 된다면은 공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페이지를 들어가기 전까지 총 3개의 쫄이 나오는데요. 모든 딜러들이 쫄들의 피를 항상 보면서 언제 딜컷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쫄은 단일 딜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가능한 도트를 안 거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쫄은 풀도트를 걸어가지고 다른 두 쫄들과 피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사이패를 들어갈 때 쫄이 거의 만피여도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패 들어가기 직전에 피가 1이 돼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만 안 일어나면 됩니다. 우나트가 사이패에 들어가자마자 삼지창과 소환기를 사용하셔서 쫄들을 죽이시면 됩니다. 이때 기력이 거의 100인 쫄이 있으면 곧 40%의 체력을 회복할 거기 때문에 그 쫄을 중심으로 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그 유물이 떨어지는 곳은 처음 시전한 곳이 아니라 그 유물의 능력이 끝났을 때 서 있는 지점에 떨어지기 때문에 유물을 든 법사랑 탱커는 유물의 효과가 끝나기 전에 좋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필드 중앙 쪽에 한 20m의 간격을 두고 유물을 떨어뜨린 후 징표를 그 위에 올려서 다른 공대원들이 잘 보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페이지가 시작되고 첫 번째 균열이 오기 한 3초 전에 공허더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때 공허더를 사용한 힐러가 두 개의 균열을 흡수하고 나머지 균열들은 다른 공대원들이 밟아줘야 합니다. 이때 힐을 밟을 수 없는 탱커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허의 돌 장신구가 있다면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공허의 돌을 사용한 힐러가 두 개의 균열을 밟았다면 이제 오는 알 수 없는 공포에 맞으시면 딱 알맞게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이때 위치를 잘 잡아서 이미 떨어져 있는 다른 두 유물과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힐러들은 이때 공포를 바로 해제하고 모든 공대원들은 다음 균열을 유도하는 위치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페이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페이지 때는 균열을 뭉쳐서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유물 20m 밖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않고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은 알 수 없는 공포가 나타났을 때
이동기가 없으면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균열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물에서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 페이지 때 세 번 나오는 세 마리의 태초의 환각술사들은 각자 세 번에서 네 번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첫 번째 차단은 쫄탱이나 근딜들이 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근딜들과 탱이 빨리 어그로를 얻고 쫄들을 모아주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신화에서는 죽손이나 다른 스킬들로 이 쫄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원딜들이 어그로를 먹고 쫄들이 퍼트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의 패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포를 사용해서 공허의 돌을 쓴 힐러가 유물을 떨어뜨린 후 바로 첫 번째 균열을 유도해 주시고 바로 산계에서 첫 번째 징표를 없앤 후 나오는 쫄들을 바로 차단하고 다시 균열을 유도하러 나간 후 쫄딜을 하면 됩니다. 이때 딜러들은 쫄들의 체력을 항상 확인해서 모든 쫄들이 같이 25%에 떨어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수호자는 환각술사들보다 피가 많기 때문에 수호자 위주로 딜하시면 체력을 맞추기 쉽습니다. 이때 균열이 생긴 후 정술들 중 한 명이 소환기를 들고 다음에 오는 공포에 맞는 위치에 서서 소환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폭풍이 한 3틱 정도 생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딜을 유지하면서 쫄들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은 정술은 새로운 소환기의 위치를 징표로 표시해주고 상황을 보면서 윤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후 다시 한 번 더 균열을 유도하고 두 번째 징표를 대처할 준비를 합니다. 징표를 없앴으면 다시 유도하는 위치로 가고 두 번째로 나오는 쫄들을 차단하고 딜할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공포가 올 때 다른 정술이 소환기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체력을 40% 정도로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이때 힐러들은 절대 이 정술을 힐을 하면 안 됩니다. 실수로 도트 힐이 걸린다면 바로바로 해제해줘서 40%의 피를 유지하세요. 딜러들이 정확히 딜을 해서 모든 쫄이 25%가 됐을 때 소환기를 사용하고 떨어뜨리기 좋은 위치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이때 세 번째 징표가 함께 오는데 징표 후에 바로 누조스의 선물이 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윤회를 사용해서 누조스의 선물에 바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징표 후에 공포와 함께 세 번째 수호자가 생성되는데 이때 수호자 딜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곧 네 번째 징표와 누조스의 선물이 시전되는데 이 페이지 때 누조스의 선물은 모든 쫄들을 100% 피로 만들기 때문에 딜을 한다고 해도 다시 풀피로 찹니다. 딜이 좋다면 이 네 번째 징표를 안 보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정수가 생긴 후에는 이 세 번째 수호자 보기 전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네 번째 징표를 보게 되신다면 안전히 징표를 제거한 후 세 가지 유물을 모두 줍고 두 번째 사이패 동안 유물을 사용해서 쫄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차단만 잘 되고 정술들이 유물만 잘 사용한다면 이 페이지는 굉장히 쉬운 페이지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아서 트라이 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이패는 첫 번째 사이패와 거의 동일하고요. 쫄들이 마무리된 후에 하이브리드 직업들은 오프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삼지창과 수호물은 끝날 쯤에 좋은 위치에 떨어뜨려 주시면 좋고요. 3페이지가 시작되면은 이제 공허의 돌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허의 돌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표는 공허의 돌을 사용하고 모든 균열들을 밟은 후 원하는 위치에다가 공허의 돌을 너무 늦기 전에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허의 돌을 사용하는 힐러가 바깥으로 나가서 16만 이하의 보호막을 만든 후 탱이랑 같이 서서 첫 번째 오는 손길 데미지를 맞아서 공허의 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힐러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 방법의 제일 큰 단점은 공대원들이 굉장히 빠르게 모든 균열들을 밟아줘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 균열을 공허의 돌로 못 없애는 게 단점입니다.
공허의 돌을 사용하자마자 모든 공대원들이 균열을 밟은 후 손길 다음에 오는 균열을 좋은 위치에 유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허의 돌을 키고 천천히 모든 균열을 공대원들과 함께 밟은 다음에 손길이 나가는 걸 보고 그 다음 균열까지 밟은 후 우나트를 도발해서 한 대 맞고 공허의 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균열의 유도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힐러가 바깥에 나가서 적당한 딜을 맞는 것도 안 해도 되지만 도발이 가능한 힐러가 있어야 된다는 점과 탱이랑 정확한 도발인 게 그리고 자신의 보호막을 정확히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3페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장 바깥에 있는 균열 하나를 증표로 표시해 주시고 처음 균열이 생길 때 공허도를 사용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10만 정도의 보호막을 만든 후 증표로 표시된 균열을 밟고 모든 원딜들이 뭉쳐서 두 번째 균열을 그 공허의 돌을 떨어뜨리고 싶은 곳에 유도한 후 힐러가 두 번째 균열을 밟으면서 공허의 돌을 그 위치에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때 균열 하나를 증표로 표시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정확히 한 균열을 밟으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보호막의 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다가 실수로 한 틱을 더 맞고 공허의 돌이 바깥에 떨어져서 전멸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조금 더 일찍 나오면서 실수로 1틱을 덜 맞고 나왔다면 해골로 표시된 균열을 밟아서 보호막을 맞추고 정확히 하나의 균열을 밟으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상황이면 탱이 가서 해골 증표를 밟아주면 됩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지만 공허의 돌을 든 힐러가 조금만 연습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게 처음 둘 균열을 모두 없애고 공허의 돌을 원활한 위치에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의 패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균열 후에 공허의 돌을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린 후에 산계를 해서 첫 번째 증표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증표를 없앤 후에 바로 처음에 표시해뒀던 초록색 증표에 모두 모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움직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균열 두 개를 유도하고 산계에서 증표를 없앤 후 다시 원위치로 복귀. 균열 두 개를 유도하고 산계에서 증표를 없애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블러드는 처음 초록색 증표에 모였을 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초록색 증표에서 첫 번째 균열 유도 후 왼쪽으로 이동. 그 후 오는 광선을 가만히 서서 맞으면 이중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균열이 생기면 바로 산계에서 증표 준비. 이때 두 번째 쫄이 나오므로 두 번째 쫄 딜을 시작하면서 증표를 없애고 두 번째 균열이 생긴 왼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원딜 중 한 명이 채울 수 없는 고통에 걸렸으면 그 원딜이 소환기를 들고 체력을 40% 이하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지정된 공대원 한 명이 피 조절을 도와줘야 되는데 고통 안에 공대원이 한 명 들어가 있으면 피가 유지되고 두 명 들어가 있을 때는 피가 차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환기를 든 공대원이 피가 40% 이하라면 두 명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40% 정도일 때는 한 명만 들어가 있고 40% 이상일 때는 아무도 안 들어가서 피를 40% 이하로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운무나 신기에게는 균열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직업들이 유물을 든 딜러의 피를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와서 균열이 생기면 이번엔 왼쪽이 아닌 앞쪽으로 이동. 이때 쫄 피를 25% 이하로 만들고 체력을 미리 조절한 유물을 들고 있는 딜러가 원래 소환기가 있던 곳으로 가서 유물을 사용하고 쫄들을 죽이면서 자살하면 됩니다. 원딜이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면 근딜이 해야 되는데 근딜이 유물을 들 때는 다른 근딜들이 실수로 피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마지막 때 소환기를 사용한 원딜은 아직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 원딜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쫄들이 죽은 후 균열이 나오면 다시 산계해서 다음 증표를 준비. 증표를 없애면서 이제 나오는 세 번째 쫄을 50% 이하 피를 만든 후 다시 원위치로 복귀.
이때 다시 디버프가 걸린 원딜이 왕관을 짓고 모든 딜러들이 지금 나오는 네 번째 초를 극딜. 균열을 유도한 후 다시 앞으로 이동. 유물을 든 원딜은 피를 40% 이하로 만들어주고 쫄이 25% 이하 됐을 때 원위치로 가서 유물을 사용. 그 다음 균열이 생기면 다시 산계에서 징표 준비. 징표를 지운 후 다시 원위치로 복귀. 이때 나오는 다섯 번째 쫄은 극딜이 아니라 무딜로만 딜을 해주세요. 균열 생기면 다시 앞으로 이동. 그 다음 균열이 생기면 다시 산계에서 징표. 이때 광선이 조금 늦게 와서 징표가 생기고 누조스의 선물이 올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시창을 한 번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안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용하신다면은 유물을 사용한 탱은 다시 원위치에 서서 유물을 같은 곳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징표를 지우면서 나오는 여섯 번째 쫄에 도트를 걸고 원위치로 복귀해서 다음 균열을 유도할 때 디버프가 걸린 원딜 중 한 명이 소환기를 들면 됩니다. 균열이 생기면 앞으로 이동하고 쫄딜을 해서 25%를 맞추고 소환기를 사용. 지금까지 유도가 완벽히 됐다면 이 위치에서도 광선이 올 때 안 움직여도 이중첩이 안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이중첩이 걸린다면은 처음 초록색 징표가 너무 왼쪽에 있다거나 균열들을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균열이 생기면 산계하고 징표. 이 징표를 없앤 후에는 상황이 쫄 6개를 죽인 상황, 그리고 나란히 두 줄로 10개의 균열이 초록색 징표부터 왼쪽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면 이번엔 이중첩을 맞기 때문에 이제 주황색 징표에 모입니다. 주황색에 뭉친 후 7번째와 8번째 쫄을 딜하기 시작하고 디버프가 걸린 원딜 한 명이 다시 또 소환기를 들러갑니다. 이번 균열을 오른쪽으로 피하면 이중첩이 안 생기고 쫄이 25% 이하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소환기를 사용하고 좋은 위치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쫄을 무시하고 네임드 딜만 할 거기 때문에 소환기를 다시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균열 유도도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광선 이중첩을 안 맞는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균열들은 유물 근처에만 안 떨어뜨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탱이 살고 균열과 징표 실수만 안 생긴다면 곧 네임드는 죽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디버프 걸린 원딜이 피가 25% 미만이라면 공허의 돌을 사용해도 첫 번째 폭풍 틱에 죽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환기를 든 원딜이 죽을 것 같다 생각되면 공허의 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징표 바로 후에 오는 누조스의 선물 때는 절대로 광역딜을 하면 안되고 특히나 악사랑 수도사는 디버프가 공대원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광선이 무섭더라도 위치만 공략대로 잡으시면 절대 이중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미리 움직여서 이상한 곳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공대원들이 소환기를 들고 자기 체력관리와 한 3틱 안에 쫄들을 죽이고 좋은 위치에 소환기를 떨어뜨리면서 죽는 연습이 되면 마지막 페이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머지 공대원들은 그냥 균열 유도, 앞으로 움직임, 균열 유도, 산계, 징표, 다시 돌아가고 균열 유도,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략은 쉽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막 이상한 데 생기더라도 침착하게 대처만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트라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유도해야 될지 생각해주는 게 좋습니다. 4일을 하신다면 모든 광선에 공생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딜 2명이 디버프가 있더라도 잘 뭉쳐서 유도만 잘해주세요. 딜량이 조금 떨어져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 쫄을 때려 할 때는 확실히 쫄을 타겟하고 딜을 하시고 움직이면서 딜로스가 생기더라도 징표 테러나 나쁜 유도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힐이 마패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흑마들은 소환지를 사용해 광선을 피하면서 유도를 자기 자신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4일이면 다 뭉쳐도 충분히 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게 모두 모여서 유도를 같이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우나트에서 트라이를 줄이는 방법은 1패랑 2패가 확고됐을 때 절대 그곳에서 이상한 실수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네임드 공략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설명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너무 길게 이야기한다고 느끼는 점이나
이런 것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다른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의견들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아지샤라 궁전에서는 모든 네임드 신화 공략을 한국어로 만드는 게 목표이며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때까지 제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운아트 트라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방송도 열심히 할 테니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8.2에서 더 좋은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